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본 경험이 사실 잘 없잖아요. 네. 이중 언어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되게 영어를 공부처럼 접근해서 아,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좀 영어가 되겠지? 뭐 이런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도 유학을 7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7년이면 된다 그러셨는데. Can you speak 아, English 이중 언어는 very 아니고 영어나 제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느낀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한 언어를 자기 거로 만드는데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죠? 네.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가설로 세운 게 11,680시간이라는 가설을 내세웠다고. 11,680시간이요? 네. 구체적인 숫자네요. 만 시간도 아니고 11,000. 이게 어떻게 보면 만 시간 법칙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렇네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건 하루에 8시간씩 4년이면 이제 만그 시간이 나와요. 오.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모국어를 어느 정도 할 때쯤 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적을 것 같지만 대단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많은 시간이죠.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4세, 5세 정도의 언어 능력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영어면 영어, 한국어를 4세, 5세짜리 아이들이 잘한다고 볼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만큼의 영어를 구사할 수도 있고 원어민처럼 그렇게 네.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아주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냥 조금 주는 거거든. 그렇죠. 그건 코끼리 비스켓도 안 돼요. 슬프다.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 되는 걸알수 있군요. 선생님은 뭐더 보태실 말씀 없으세요? 그 언어를 일찍 접하고 하는 것들이 좋기는 한데요. 좋기는 한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유학과 조기유학과 가장 갔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애들의 정서적 안정이 얼마나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하. 정서적 안정이 안돼 있으면 우리 뇌는 학습을 못 그렇죠, 하거든요. 예. 아, 그리고 뇌가 정서적인 그거랑 굉장히 관련이 그럼요. 있나요? 우리 뇌내가 많은 지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 뇌내 밑에 있는 변연계라는 부분은 이 네네. 뇌가 작동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 정서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이 좀 독립성이 강한 아이들, 이런 것들도 네. 고려를 해야 유학을 가서 자기가 그래요. 그런 낯선 환경에서 하죠. 그렇죠. 너무 그런 거랑 성향이 안 맞는 아이를 부모 욕심에 보내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